자, 갑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잔인한 거리 2라는 게임이고요. 별점 4.5짜리 게임입니다. 추천 게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떤 게임이길래 추천을 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시작합니다. 전투에 입장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방금 1차적으로 다운을 받은 다음에 바로 그 화면에서 넘어온 거에 클릭을 해서. 오, 이거 되게 잘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게임인지 외국 게임인지 모르겠네요. 배좀 봐. 스토리가 있어요. 생긴 거 봐. 중국인 것 같은데? 아까 약간 메인 화면도 그렇고 중국 게임인가? 뭐야, 적을 없애버리세요. 건투선수를 클릭해 목표링에게 드래그를 하시면.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이군요. 아, 난 내가 컨트롤해서 죽이는 건줄 알았는데. 무식하게 싸우네요. 적을 없애버리세요. 드래그해서 목표와 적에게 전투를 거세요. 캐릭터 좀 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어리더는 싸울 수 없지만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보내주세요. 아, 계속 치료를 해주는구나, 시간마다. 얘는 힐, 얘는 전투. 이건 뭐죠? 여러 명의 적을 물리치세요. 아. 오, 잘 만들었는데? 머리카락 좀 묶겠습니다. 헤이테일걸요. 정작 뚱땡이랑 여잔 안 구했어요. 중3수 없고요. 미친 게이 장갑. 새로운 술집 여자. 치어리더 아니야? 치어리더는 박서의 어린 시절 친구였습니다. 아, 박서. 싸우는 걸 원치 않아. 그이 함께 싸웁니다. 술집 여자야, 이름이. 건투 선수의 장비를 드래그 해주세요. 오, 되게 잘 만들었는데. 매전투 장비를 얻습니다. 후반세 전투에 장비가 더 좋을 겁니다. 종료해보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형식으로 상하이 거리 싸우면 되나? 암시장, 강화, 재능, 명성. 되게 다양해요. 케이스도 있고요. 시작을 하죠. 아까 전판도 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 우리 편 캐릭터인가 보다. 그쵸? 보냅니다. 아니, 넌 뒤로 오고. 얘 뒤로 뺀 다음에, 뒤로 뺀 다음에.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힐이 너무 좋은데? 너클 나왔어, 너클. 뭐야, 뭐야. 아, 야, 등장 장면 좀 봐. 이거 뭐야. 스킬 사용 여러 명을 물리치세요. 이거는 스턴이네요. 뭐야. 아, 장비가 바뀌어서. 아, 여자 맞는다. 그치. 장비가, 아, 일정 시간 동안만. 저절로 가봐. 돈 먹어야지. 잡고, 돈 먹고, 내려오고. 음식이네. 아, 저기 먹어서 체력 회복시키는 건가 보다. 얜 도망이나 가자. 좋아요. 이거 먹어봐. 자일은 안 되나 보네. 괜찮은데? 되게 잘 만들었다. 네. 이거 플레이스토어 추천 게임에 있었거든요. 언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꽤된걸 거예요. 꽤까지는 아니어도. 아무래도 호불호가 갈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되게 잘 만들어져 있네요. 광고를 봐서 아이템을 얻는 형식이겠죠? 아까 그총 쏟아내는 이 스테이지 걔는 안 나왔는데 그냥 아예? 헐크냐? 아, 여기서 나오네. 치고 대각선으로 가. 총알 안 맞게.
맞는구나. 어, 야. 어, 야. 저게 무슨 일이야? 잘. 뭐야. 아, 지원. 다일도 있네. 아, 좋아. 쟤부터 죽이는 게 낫겠죠, 뭐. 어우, 야, 위험한데? 어, 잡겠다. 어, 체력이. 애매. 뭐야, 필살기 같은 거 없어? 얘가 몸 좀 대줘봐. 어, 이거 지겠는데? 어, 야, 잠깐만. 어, 야. 힐. 아, 이거 못 싸우는 거 아니야? 아,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되살려봐. 필살기 같은 거 없어? 아, 무기 기술은 무기를 먹어야 되는구나. 다시 해야겠네. 주먹이 은근히 세구나. 아, 총질이 안 들어오길래. 잡고 약한 거 뭐 잡아야겠다. 다음에 나오는 타이밍 전에 잡아서 누적 시키고 다음 거 나오면 잡고 누적 시키고 그런 식인 것 같네요. 아... 주광에 서 있어. 혹시 모르니까. 지능적으로. 아, 지능적으로 느려지. 아, 느려지네 맞으면. 화면이 옆으로 안 가니까 좀 불편하다. 아, 예. 보내서 얘 먼저 잡게 하고요. 어, 이게 이거 잡는 게 낫네. 저 훨씬 약하네. 아, 잡. 아, 멀리 있어도 힐을 해주는구나. 어, 좋아. 아, 혹시 이것도 액티브야? 아, 이것도 액티브야? 아, 기본인 줄 알았... 지만 차는데 얘들. 아, 저거 뭐 잡게 둬야 되나? 체력이 아까보다 약간 여유가 있거든요? 얘는 얘를 빼. 어차피 얘는 다 있잖아. 안 될 것 같다? 얘 잡아. 가서. 어? 야, 왜 이래 이거? 원래 이런 거야? 내 뭐 안 하고 온 거야? 중간에서 20% 정도가 한 번에 까였는데? 안전하게 좀 체력의 여유를 남겨둬야겠어. 가까이 가야지 이게 힛 터지나 보다. 일단 붙어. 얘를 빼고. 아, 화면이 가려. 빨리 가. 힐. 어, 둘 다 되네. 붙으면은 어, 괜찮네. 바로 저거 제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 정말 미친같네. 싸워. 어, 공격 중에 크리티컬 뜨면서 확률로 들어가면서 엄청 들어가는 기술이 하나 있네. 어, 너무 느려졌어. 아, 잠깐만. 어, 이거 뭐 해야 되나 본데. 어, 진짜 장난 아닌데 들어가는 게? 어, 잠깐, 자위를 하면 안 되지. 이거 먹어. 도넛 다 뜨고 먹어. 아,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아, 이거 잡아서. 아. 아, 저거 먹어서 깨는 거구나. 아. 오케이. 이걸 세 번을 하네, 튜토리얼을. 아, 뭐가 밋밋하다 했어. 뭐가 없더라고. 어이, 이렇게 잡아서 깨는 거였군요. 튜토리얼을 세 번을 죽는. 야, 이것도 깨봐. 된 거야? 아까 너클 같은 게 있어야지 연속으로 세지는 거 같은데. 그치. 먹어. 나이. 먹고, 때리러 가서, 기절시키고, 때려.
오 좋은데. 아, 뒤로 빠지는구나. 나 그냥 붙어 싸울 줄 알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 딜 들어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얘 잡아, 얘 먼저 잡아. 잡고. 이렇게, 어, 아까보다 훨씬 낫네. 아, 저걸 매겨야 되는 거였네. 구석으로 몰고 가자. 일단 잡아, 일단 잡아, 일단 잡고 힐 주고. 어우 너무 조작하는 게 번거롭네. 딜레이가 있어서 애플레이어로 돌리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약간 원래 컴퓨터 딜레이가 없는 게임은 마우스가 금색으로 변하거든요. 이 애플레이어에서 이건 약간 소환이 안 돼요. 약간 좀 아쉽네. 되게 잘 만들었는데 알 수가 없어. 가. 오케이. 이건 내가 주워 먹는 게 아닌가 보다. 아, 일탈에서 여자 데려간 거. 아, 동료가 돼서 쓰러뜨리자. 이게 의사소통이 된단 말이야? 재밌네. 승리. 어, 퀄이 되게 좋아. 건어. 스킬은 아까 본 거랑 같은 거겠죠? 상태에서, 아, 이것도 안 해줬구나. 이걸 해주면 세지는 거야? 얼마 세지는데? 체력 22. 이거는. 치명타를 맞추면 회복을, 아, 회복을 하고 있던 애가, 당하던 애가. 괜찮은데, 게임 되게? 뭐야, 저건. 아, 결국에 아직까지 그 중국 아저씨를 못 잡은 거야? 해치고 와.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어우, 아까 스킬 다르네? 아까 게 너무 좋았어, 연사하는 게. 반칙이야. 어, 뭐야, 방 거. 야, 저 아저씨도 이제 힐해줘. 동료인데 치사하게 그러지 말고. 아, 이렇게 되면 나뉘어서 싸우는구나. 아, 그렇죠. 이거 먹을 수 있냐 너? 아, 못 먹네. 이거 먹이고 쓰레기 같은 거 좀 잡아보자. 어, 쓰레기 깨줘. 한 번 더 깨줘. 새로운 적. 아까 본 거 아닌가? 때로며 낮은 방어력을 가진 적을, 이게 디펜스 파워라는 거죠? DP가. 어, 괴롭힙니다. 오, 야 빨러. 얘 주인공이라 그런지 얘밖에 없... 아니야, 얘 뭐야. 무피하는 거야, 방거는? 아, 이렇게. 아까 거는 선 딜레이가 있었는데 약간? 설마 이게 게임이. 일단 먹어봐봐. 아, 빨라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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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지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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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해 이동해. 걔를 왜 때리냐? 위에 내부 때려야지. 일단 힐해 일단 힐해. 뭐 어떻게 된 거야? 밀고 힐하고. 자, 가자 가자 힐하면서 가자. 아, 그치 그치. 너 힐하지 말고 얘를 힐하라고. 얘를 힐하라고. 저 뭐야, 샷건이야? 가자 가자. 오, 다행이야. 야, 어려워 어려워. 필살기 있네. 여자만 없구나. 힐러만 몇십 받고 있어. 리볼버. 캐릭터가 되게 많나 보네요.
눌러지지도 않아. 여기까지만 있는 거야? 가챠 같은 게 없는 거 보니까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된 게임 같은데. 좋아, 가자. 하나씩 먼저 제거를 해야겠다. 아이템 먹는 것보다 지금은 약하니까 최고 토너먼트 잡고. 야, 안 맞죠? 잡아야지 이거. 여자친구 맞고 있잖아. 그치, 오 세네. 건호도 그렇고 딕 전적으로 세진 것 같아. 이거 먼저. 그치. 이거 뭐야? 뭐한 거야? 무기를 어디서 주웠어? 네가 먹어봐. 빨리 회복하나 이거 먹으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명중률인가? 새로운 적. 총을 사용 공격하는 사이코입니다. 무작위 어그로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가가가가. 그치. 아, 저거 깼는데 좋네. 일단 이거 잡고. 저 마이크는 뭐야? 내 얘 거야? 일단 샷건 얘 거고.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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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어, 그렇네. 아, 얘네 것도 있네. 구석으로 가니까 잘 안 보이네요. 세다. 그치, 가서 싸워, 가서 싸워. 안 보여, 안 보여. 이거 한꺼번에 드래그 안 되나? 애플레어의 드래그 기능이 좀 불편해서 없진 않았는데. 아, 이렇게 누를 수가 있구나. 돈 줘, 돈 줘. 몸이 어떻게 얘네가 다 하고 있냐? 충전. 아, 됐다고 이거.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좀 단조롭네요. 새로운 게 나오긴 하는데 얘 같은 애가 안 나오네. 다음 거에서 나왔으면 좋겠어. 피해 굶주린 조끼 재능. 아, 나왔다. 기술을 강화시키세요. 공격력이 올라간다. 여기 탭해서 확인하세요. 재능 점수, 피해량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탱커, 딜러, 그리고 힐러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네요. 잘. 옷도 코스튬이 계속 바뀌어요. 이게 정말 좋죠. 얘도 바뀌어? 얘도 바뀌고? 새로운 거다. 이거 동료되나 본데. 여기서 안 나올 것 같다. 아, 여기네. 여기 나왔네. 나왔네. 되게 흐접하게 생겼네. 밀어! 밀리네. 멀리서 쏘게 하자. 느리게 만들어서 원거리를 좀 넣읍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그를 끄는 거야. 힐러를 앞으로 보내는 게 좀 불안하네. 어, 그럭저럭 맞을만하다. 어, 야, 뭐야 뭐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야 뭐야. 아, 한 명만. 소리가 좀 나쁘냐 저거. 힐에 온 김에. 잠 못 보면 안 세지네요. 때려. 무난하게 잡겠는데? 먼 거리가 있어서? 아, 니가 다 그냥 다 받아라. 아프지도 않네. 어, 이게 전체들이 어쩐지 몰라도 딜레이가 있어서 회복도 계속되네. 맞는 동안. 원래 맞는 동안 회복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돌아와. 뭐 할라 그런다. 돌아와. 뭐 하는 거냐? 느리게 느리게 만들고. 아, 느리는 게 안 통하네. 안 통하는 거야, 뭐야? 어, 좋아, 좋아, 좋아. 얘 동료 안 되겠다. 뭔가 허접하다.
야, 얘 먼저. 쟤 먼저. 어휴. 야, 잠깐만, 얘 잡아, 이거 먼저 잡아. 그치. 야, 죽겠어. 뭔지 몰라도 먹어봐. 구석에 가도 기절이 적응이 안 되는 거 풀리는군요. 좋아. 딜로만 쓰자. 딱히 느려지는 게 효과를 모르겠어. 아, 설마. 어디 가세요? 이거 먹어봐. 아, 나왔다. 총 나왔다. 자, 잡고. 먹고. 오, 좋아. 진작 먹일걸. 아, 왜 저렇게 여자애들을 못 잡아가서 안 달이냐? 이 친구인가 보네. 아까 막 때리고 한거 보니까. 자, 할아버지한테 뺏으러 가면 되네요. 야구모자, 킬러 면모자. 새로운 캐릭터가, 아, 큰딜 패키지. 삼성 무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이건 뭐야? 아, 이거? 근데 이게 다야? 다른 화면이 없어. 메인 화면 지금 좀 밋밋한데? 가챠 같은 게 없네. 캐릭터가 한정돼 있네요. 아이템을 가챠 돌리고, 캐릭터는 한정돼 있고. 자, 어쨌든 이런 게임입니다. 상당히 퀄리티가 좋아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추천할 만하네요. 예, 되게 짜임새도 그렇고 디소체보다 좋은데? 어찌됐건 이런 재밌어 보이는 게임도 있으니까 이런 류의 장르 뭐랄까 이런 배경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